안녕하세요. 양말TV의 양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이제 정품 마스터피스 무비 라체 제품과 이제 블랙맘바 라인에서 나왔다고 해요. 살짝 조형이 개선되고 이제 확실히 제일 달라진 건 도색. 도색이 많이 업그레이드된 블랙맘바 라체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교 리뷰를 촬영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카페스텝 화덕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제가 이거는 구매를 안 했어요. 사실 속으로는 아우 뭐 정품 부심을 좀 가지고 있어가지고 정품이면 괜찮겠지. 그래도 나는 정품이니까 정품도 멋있는 점이 있어. 이러고 자기 위안을 계속하다가 확실히 이 제품을 그냥 눈앞에서 보면 이게 정품인가? 이게 정품인가? 당연히 이게 정품이겠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라쳇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른 제품이 되어버렸어요. 입체감도 다르고요. 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확 죽어버리긴 했는데, 뭐 도색 같은 게 달라지니까 그냥 제품 자체가 달라 보이는, 그런 기분이네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 이게 어떤 게더 정품 같아? 이러니까 당연히 이걸 고르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싼티 난다고. 얘네가 할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거니까. 물론 얘네가 이런 도색까지 넣어주면 뭐 가격이 엄청 상승하겠죠. 이제 도색 값까지. 지금도 한 10만원 초중반 할 텐데 아마 20만 원 넘는 가격에 판매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자, 동봉되어 있는 부품 먼저 한번 보실게요. 이게 오른쪽 블랙맘바 라쳇 제품이고, 이게 마스터피스 라쳇 제품에 들어가 있는 캐논입니다. 이제 블랙맘바 라쳇의 캐논 같은 경우에는 형광색이 조금 빠졌고요. 이런 어두운 지색, 어두운 차콜 계열 색으로 변했고요. 여기 파란색 도색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피스라는 놈들의 도색이 그냥 통으로 다 도색해버렸어요. 근데 블랙맘바 라쳇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도색식으로 안에만 살짝살짝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진 느낌이 듭니다. 조금 장난감총 같고 뭔가 너무 도색이 잘 나와주니까 정품 갖고 있는 제가 조금 바보 같아지는 그런 기분이에요. 그래서 총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앞에도 완전히 도색이 달라졌어요. 전체적인 사출색 느낌에서 이제 전체 풀 도색되어 있는 그런 느낌. 근데 아무래도 도색 품질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요. 뭐 끝에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고 막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도색이 바뀌었다는 느낌. 그래서 아예 제품 자체가 좀 달라져 보이는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다음에 이 블랙맘바 라쳇에서는 이제 블랙맘바 측 실수로 이렇게 뭐 캐논이 하나만 넣어줬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본가에 들어있던 캐논 완벽한 사출색에서 이렇게 이런 미사일까지 도색을 깔끔하게 잘 해줬습니다. 그다음에는 이렇게 톱날 같은 거. 톱날 양쪽으로 잘 돌아가고요. 핀이 조금 다르게 생겼네요. 핀이 조금 쪼그매져서 그런지 정품 제품보다는 많이 휙휙 돌아가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품은 되게 잘 돌아가요. 그리고 살짝 광이 죽었고요. 정품 같은 경우에는 톱날에서도 살짝 광이 반딱반딱 빛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여기 밑에 손잡이 부분은 사출색에서 이런 도색 해준 것처럼 색깔이 변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품 가까이서 보면은 얼굴부터가 그냥 확실히 달라요. 그리고 일단 그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여기 뒤에 안테나 부분이 접히고 여기는 안 접힌다는 거.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뒤에 날개처럼 막 달랑달랑 거리게 냅둬야 되는데, 블랙마블 라쳇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깔끔하게 접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도색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사출색으로 그냥 밋밋하게 잘 들어가 있는데, 솔직히 블랙맘바 라쳇 보기 전에는 솔직히 이 얼굴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렇게 옆에 멋있게 더 입체적이게 변한 라쳇을 보면은, 진짜 내가 뭘산 건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도색 같은 경우에는 한톤 어두워지고, 이런 포인트 도색들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로봇 모드 시에 조금 더 심심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팔뚝에, 이 앰뷸런스 마크, 이거를 왜 정품에서 빼줬는지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이런 거 빼트린 것만 보면 정품을 엄청 욕하고 싶은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실수할 수도 있겠죠. 대신에 여기 앞쪽 이쪽 부분은 클리어 파츠 정품, 그리고 여기는 그냥 도색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원래 갈라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옆에 이제 사이드 미러를 켰을 때 들어오는 그런 등 같은 건데, 여기는 그냥 빨간색으로 칠해버렸어요. 그냥 이어서 쭉. 솔직히 받기 전엔 몰랐는데 이거는 도색한 사람들이라 뭔가 사인이 안 맞아서 그냥 칠해버린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팔뚝.
아, 이런 쪽에 도색 추가됐다고. 아, 진짜 완벽하게 그냥 다른 제품이 되어버렸네요. 대신에 여기 창문 쪽 보면은 오토본 마크가 있고 오토본 마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팔뚝 안쪽이나 로버 안쪽 몸통에 들어가 있는 사출색 같은 경우에도 다 도색 처리 어두운 톤으로 내려줬기 때문에 좀 더 입체감 있고 고급진 느낌이 더 나요. 이제 정품 같은 경우가 이제 형광색이라고 하면 여기는 조금 겨자색 비슷한 것 같아요. 조금 더 탁한 형광색 그 정도 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안쪽 몸통 부분이나 이런 게 다 검은색 아니면 진한 차콜색으로 변했기 때문에 확실히 느낌이 달라지네요. 그리고 이렇게 기계적인 표현도 더 부각되게 잘 칠해줬고요. 야, 다리 안쪽도 이 생사출색 보다가 여기저기 이렇게 색 분할을 나눈 거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이런 포인트 도색 있고 없고 차이가 진짜 많이 나죠. 발바닥도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모습도 이런 장비류 같은 게 도색 처리가 되어 있어서 조금 더 깔끔하고 이쁘네요. 그리고 등판도 이런 식으로 데칼 같은 게 조금 더 진하게 들어가 있고 도색 처리도 더 잘 해줬기 때문에 더 입체감이 느껴지는 그런 조형이고요. 등판도 그냥 전체적으로 다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쪽 블랙맘바 제품의 라쳇 관절들이 더 라쳇이 강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좀 부드럽게 움직이는 그런 라쳇 관절이라고 하면, 그리고 여기 블랙맘바 라쳇의 라쳇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두껍고 조금 더 뻑뻑하게 움직이는 그런 라쳇 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관절이 짭 제품이 더 빡빡해요. 그리고 도색도 짭 제품이 더 신경 써주고 멋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 가려운데 해소까지 솔직히 정품 제품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정품에서는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블랙맘바 라쳇과 마스터피스 라쳇의 비클 모드. 비클 모드 자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스터피스 라쳇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더 환한 색이기 때문에 색감은 더 이쁜 것 같은데 이런 데칼 같은 거가 조금 더 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장비 같은 것도 노란색 검은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운데가 사출색 비슷한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색감이 진하고 이뻐 보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단차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피스 라쳇이 조금 더 잘 맞물리고 설계를 잘 해주지 않았나 싶어요. 이거는 조금 도색 피막이 두꺼워져서 그런 건지 제가 변신을 못 시켜서 그런 건지 단차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옆모습은 뭐 이 정도, 아무래도 데칼 같은 게 조금 더 티나는 정도. 그 다음에 뒷모습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데칼이 조금 더 진하게 그려져 있어요. 마스터피스 라쳇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보이는 그런 색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데칼 그 다음에 이런 후미등까지 도색을 해줬네요. 정품에서도 안 해주는 걸. 그 다음에 이런 우측 여기도 이렇게 도색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더 진해지고 그 다음에 데칼 표시 조금 달라진 거. 그리고 앞에는 마스터피스 라쳇 같은 경우에는 저기 전조등이 클리어 파츠, 여기는 그냥 도색으로 들어가 있는데 도색이 조금 더 차량 같고 이뻐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클리어 파츠여도 뭐 저기서 발광 기믹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은 블랙맘바에서 나왔다는 마스터피스 라쳇 제품의 리뷰였는데 솔직히 비클 모드는 저는 마스터피스가 더 이뻐요. 색이 좀 더 쨍하고 환해가지고 블랙맘바 라쳇 같은 경우에는 되게 탁해진 색입니다. 조금 뭐 광나는 그런 게 아니라 아예 무광 마감을 해버린 건지 되게 탁해진 그런 도색으로 나왔고요. 대신에 로봇 모드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넘사벽입니다. 확실히 도색 같은 게 블랙맘바 라쳇이 훨씬 더 멋있고 이쁘고요. 진짜 해즈브로는 애증이죠. 진짜 설계 자체는 마스터피스답게 잘해주는데 항상 도색에서 욕을 먹는. 그 다음에 마스터피스 스타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각 팬티 같은 거. 진짜 조금만 더 손을 봐주면 마스터피스도 진짜 마스터피스 걸작 이름답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이런 3사 짝퉁 제품들에서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자꾸 긁어주니까 아무래도 물건을 구매하는 구매자 입장에서는 저렴하고 더 멋있는 제품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렴하기만 하고 똑같이 싼티나는 그런 도색들을 칠해줬으면 마스터피스로 많이 가겠죠. 근데 확실히 로봇모드 자체에서는 진짜 블랙맘바 라쳇이 더 멋있기 때문에 뭔가 조금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블랙맘바 라쳇의 비교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